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텐션이 업이 되어있죠. 자, 이런 기분 좋은 자 12월 여러분의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이고요. 벌써 2019년도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좋은 기운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종합운 12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복타. 이제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종합운 12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2월 여러분의 종합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예, 한 가운데 키워드 타로로 상징되는 의미는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날아온다는 예, 소식의 타로예요. 12월 예, 제가 요즘 많이 질문 받는 게 예, 취업이 결정되는 예, 그런 시기더라고요. 물론 학생 여러분들도 있지만 이 선택지만큼은 비즈니스 취업 그런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올 겁니다. 예, 행운이 있고요. 완성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타로도 굉장히 많아요. 죽음이 있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있죠. 그리고 연애의 타로가 있어요. 이성 문제나 대인관계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안전합니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취업 특히 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차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스타의 타로가 있습니다. 전차는 비즈니스적인 걸 굉장히 많이 상징해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절하게 기회 역시 스타도 비즈니스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대 그리고 감정입니다. 여러분 좀 불안하실 수 있고요. 걱정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카레 타로 있습니다. 냉정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광대의 타로 여러분 불안한 앞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기적절하게 행운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자, 뭔가 비즈니스가 좋으면은 예, 연애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여러분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회사 일 하시고 계신다면요. 그 하시는 일 잘 풀리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예, 긍정적인 기운으로 한번 저와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조금 잘 안 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요럴 때 일단은 취업을 하시든 뭐 승진을 하시든 돈을 한 보따리 걷어들이시든 그 다음에 챙기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할 겁니다. 명품 가방 하나 들고 가세요. 그럼 눈 녹듯이 사그라들 겁니다. 저기 거꾸로 매단 산에 있지만 완성이 있습니다. 자, 명품 가방에 명품 가방 그거 하나 싹 들고 가십시오. 자, 황제의 타로 여러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키워드는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바깥에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의 타로 예,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행운이 외부에서 들려올 거예요. 자, 여기 여왕의 타로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고요. 내가 과연 이런 행운을 잡아도 되는지 불안하실 거예요. 그게 죽음의 타로.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오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만 하면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변덕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탑. 자, 여러분 예,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으면 사람이 기분에 취해서 두루두루 살피지 못합니다. 아까 대인관계 연인 말씀드렸죠. 다시 이것도 연인이면서 대인관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의 기운이 강한 이 12월 한 주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옆 사람들 좀 살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인관계에서 그렇고요. 연인도 잘 좀 챙겨가면서 가면은 이 12월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크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이 타로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
좋은 걸 다 가져가시면은 옆에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여러분의 미운 털이 박혀서 나중에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 심판의 타로가 또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먼 훗날 그런 심판이 예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잘 알겠죠? 예,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힘의 타로, 그럼 태양의 타로. 제가 자꾸 비즈니스를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번 비즈니스입니다. 힘, 태양. 지금 12월달 여러분이 거둬들이신 걸 가지고요. 여러분은 황제가 될 겁니다. 지금 12월 여러분이 이뤄내신 거, 그리고 결과가 결정된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황제가 돼서 펄펄 나실 거예요. 자, 제가 좋은 것만 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악마,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산의 죽음, 그 다음에 무너지는 탑, 예, 아주 시기적절하게 부정적인 게 아주 그야말로 콕콕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타로들이 이 12월달 여러분에게 오늘 긍정적인 기운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이건 경고고요. 주의를 나타냅니다. 요런 것들만 잘 피해 가시면 예, 지금 이뤄낸 12월의 이 좋은 기운을 내년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좋다. 그리고 부정적인 타로들이 아주 콕콕 박혀있다. 여러분 특히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점수를 잃으시면요 거의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아주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연인 사이 주의해 주시고요. 대인관계, 부모님과의 사이도 좀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길게 보고 가는 사이에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루두루 챙기는 그런 여러분의 미더 함께 가져가시면 좋은 기운에 더 좋은 기운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12월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비즈니스적으로. 자, 이 기운을 가지고 이제 살짝 2020년 내년으로 살짝 넘어가 보죠.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하죠. 내년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예,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예, 여왕제. 냉정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스킬이 올라간다, 지위가 올라간다, 그리고 노인이에요. 일단은 1월은 12월 이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조금 쉬는 달, 그리고 쉬면서 여러분은 재정비하실 거고요. 약간 인간관계에서 흐트러진 거를 냉정하게 정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야, 요런 타로들 예, 너무 부정적이죠. 여러분 피해가시기 쉽지 않아요. 자, 재정비하고 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추스린다,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너무 크게 영향 안 받으시려면은 지금 12월 잘 풀리실 때 땡겨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리고 그것은 비즈니스에 대한 예, 소식일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행운 기다려보셔도 좋다. 하지만 대인관계 요럴 때일수록 연인,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지 마셔라. 그리고 12월 달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고 태양 스스로 서게 될 것이에요. 자, 비즈니스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 거다. 여러분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2019년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여러분의 종합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12월 여러분의 운세에 대해서 종합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니까 여러가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거에 대해서 결과를 맺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리고 스타로 생성되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태클 거는 이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을 정말 정말 태클을 걸고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꼬여요. 예를 들면 이거는 과거에서 오는 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전혀 영향가 없고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자, 그거 능히 까버릴 수 있습니다. 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타로가 다행히 이렇게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 밑에는 악마가 있죠. 자, 이렇게 최악의 카드를 이 행운이 하나가 붙잡고서 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완성의 타로가 이렇게 광대, 여러분 좀 흥분하고 막 날뛸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날뛰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행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완성의 타로 행운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변덕의 타로, 광대의 타로, 여러분 흥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흥분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조화의 절제 균형, 금방 안정을 찾으실 거예요. 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여러분 태클 걸로 오는 사람들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자, 연애 관계는 제외, 쓸데없는 인연 제외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 모르게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면전에서 대놓고 나타나서 여러분과의 앙숙관계에 그 사람이 뭐 고자질을 한다거나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쟤 왜 그래 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큰 행운의 카드가 부정적인 타로를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렇게 스타 기회 행운이 12월달에 있습니다. 역시 소식이고요, 전차고요. 그 다음에 황제입니다. 자, 기다리시는 거 있다면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 올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은 추진하시는 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인관계 폭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제외 특히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남자친구 썸나 짝남이 있다면 일단은 12월 한 달은 뭐 여러분의 스케줄을 다 공개를 하세요. 괜히 오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뭐 12월 뭐 첫째 주는 무슨 모임이 있고 둘째 주는 뭐 결혼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공개를 하셔가지고 예,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태양의 타로가 있고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 추진하실 때마다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예, 무너지는 탑, 하지만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그거 하셔도 돼요.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거나 친구들이 태클을 건다거나 예,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자 그런 걸 극복하고 추진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타로예요. 특히 12월에 새로운 일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을 뛰어드신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시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뭐 감나라 뭐 배나라 콩나라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대로 추진하시기를. 냉정함의 타로, 그 다음 방패의 타로, 이 두 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냉정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방패,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월 한 달 여러분의 운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을 태클 걸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엄청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까버릴 수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지키세요. 그리고 태양, 힘, 그 다음에 예, 마법사,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뻗어나가는 시기시지 주저앉을 시기가 아닙니다. 자, 심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결단을 내셔야 되고요. 자, 새로운 소식 외부에서 오지만 여러분이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겠다, 새롭게. 자, 이렇게 전차의 타로, 그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차와 황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스타, 새로운 기회, 아주 좋아요. 이것만 바라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의 악마, 그리고 하나의 라인을 이어지죠. 무너지는 탑까지 요거를 다 이 가장 큰 행운이 다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12월 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이후에 예, 일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1번 선택지가 외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서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걸 성공하는 거라면은 이 2번 선택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예, 새롭게 시작해서 그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한번 조금 알아볼게요. 2020년 1월달 뭐 언저리 예, 연인입니다. 연인 그리고 노인이고요. 그리고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은 연인이에요. 연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잘 맞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하셨을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노인으로 상징되는 이제 새 출발하셨으니까 자, 신중해지시겠죠? 신중하고 자, 감정에 약간의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분 좋은 떨림입니다.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 연인의 타로를 확대 해석해 볼까요? 그렇다면은 12월이 지나가고 이제 1월 곧 언저리가 오면은 여러분이 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에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12월은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대인관계의 그 폭은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태클을 걸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 이겨내시고 태양, 힘, 그 다음에 냉정,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지키고 자, 스타, 새로운 기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꿋꿋하게 여러분의 갈 길에 가신다면 12월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 거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12월 2019년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12월 예, 여러분의 종합은 알아보고 있고요. 2019년 있고요. 2019년 마지막 한 달입니다. 자, 여러분은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지 말고 예, 심판의 타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황제, 그 다음에 마법사, 그 다음에 여왕제, 냉정한 정의의 타로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실 거고 무난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시다가 이렇게 뒤통수로 빵빵 맞는 겁니다. 완성의 타로가 있지만 무너지는 탑, 그 다음에 예, 악마,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자, 타로는 어느 위치에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결론 부분에서 완성이 맺지 못하고 예, 무너지는 탑과 죽음과 악마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통수로 빵 맞는 겁니다. 자, 이거를 대비하시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고집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아요. 연인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소개팅 하세요. 너무 우기진 마세요. 한두 번 거절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좀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그렇게 한번 나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다고 누가 추천하면 그거 해보시는 거 좋아요. 자, 12월 한 달만큼은 괜찮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조금 따라가도 나쁘지 않은 한 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비즈니스도 너무 자기 의견 고집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누가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해주세요. 자, 그게 이렇게 행운 기회이고요. 기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합니다. 예, 괜찮아요. 광대, 그리고 전차, 힘. 예, 누군가 시키는 거 하면 좀 불만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걸 하는 게 나한테 좋겠다는 거, 내 몸에 편하겠다는 거. 자, 그 일 그냥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태양의 타로까지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 태양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변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태양은 여러분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월 한 달만큼은 이렇게 노인으로 상징되는 누군가 조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만약에 제안한다. 그렇다면은 그 제안을 좀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은 조언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 믿어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여러분들의 의견으로만 갔다가는 이렇게 완성 좋은 매듭이 거꾸로 매달은 탑과 악마 죽음에 둘러싸여서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12월 한 달만큼은 조금 조력자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갔다가는 의외로 잘 풀리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연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되도록 많이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회사 일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무언가 예,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지금으로선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잘 듣고 뭐 기다릴 거면 기다릴 건지 변경할 거면 변경할 건지 예,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12월은 선택을 하시는 시기시지 미루는 시기는 아니세요. 단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 사람의 좀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런 부정적인 타로들은 초반에 몰려서 이렇게 와라라 와라라 휩쓸려 갈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행운과 이렇게 태양이에요. 물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신다면 그 조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불만일 수 있지만 일단 12월은 조금 꾹 참고 가보세요. 12월 한 달 넘겨봐야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아마 여러분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변덕 부리고 싶고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12월 한 달만큼은 꾹 참으셔야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 비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한 달 여러분이 꾹 참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1월달 2020년 1월부터 약간 그 언저리 한번 내다볼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거 바꿔야겠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언저리 가볼게요. 아, 좋아. 절제 균형. 여러분은 자신이 잘했다는 느낌 바로 오실 거예요. 자, 황제. 여러분은 이제 주도권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 자, 새로운 일이라든지 새로운 기회를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자, 2019년 12월 조금만 참으세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단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더 많이 수용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잘했다는 거 바로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황으로 상징되는 주도권을 조금씩 돌려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상징되는 좋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즈니스 딱히 예, 조금 아쉽습니다. 비즈니스는 한 70점 정도 되고요. 하지만 회사 일 하신다면은 예,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면 예,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상승할 거고요. 자, 연인 사이도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많이 가시고요. 뭐 정 마음에 안 드신다면 거절을 하시되 두 번, 세 번 제의가 오는 거는 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짝남이나 썸남이 있으시다면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조금 끌려가셔도 좋아요. 자, 그런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받아들였을 때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진다는 행운과 태양으로 간다는
예, 그런 의미의 타로였습니다. 자, 12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굽혀보세요. 그렇다면은 예, 12월이 가고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내가 잘 참았다는 거. 자, 12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2019년의 마지막 한 달 12월입니다. 12월 여러분들의 종합운에 대해 다 알아보고 있... 자, 2019년 마지막 12월 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종합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악마 무너지는 다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주르륵 늘어서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 자, 너무너무 안 좋지만 너무너무 좋은 한 달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 있죠? 이 똥캐야 지더라 쇠파트는 달린다. 딱 한 달이 다 될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은 여러분 무조건 달리세요. 괜찮습니다. 달리십시오.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회방을 놓고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달리십시오. 달리면 되는 겁니다. 자, 태양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있습니다. 힘의 타로 있고 전차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태클을 걸어도 고민하지 마시고 쭉 달리십시오. 이게 비즈니스의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자신의 매력을 외부에 발산한다는 그런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예, 상황은 얼핏 안 좋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추진하시고 돌진하십시오. 예, 세파트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여러분을 가로막아도요. 자, 연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들의 이해를 바랄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랑의 기운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연인의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엉뚱하고 예, 누구도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냉정하고 개선이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진하시면 됩니다. 뭐 재회의 기운, 뭐 짝남 썸남이 연인으로 재탄생할 기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기저기서 욕을 하겠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카레 타로, 그 다음에 냉정함의 타로. 여러분은 벌써 계산이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진하시면 됩니다. 자, 조화, 절제, 균형, 심판.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세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12월 한 달만큼은 다시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발전을 깨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자, 결론은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 순간, 이 현재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잡으십시오. 연인의 타로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대인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추진하시라고요. 새로운 일 해야 된다 그럼 하세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태양 있고 완성 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될 일이니까 잘 될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들었다가 괜히 될 일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볼까요? 대인관계. 자, 교황 있고 여왕 있고 노인 있어요. 새로운 소식. 그 다음에 황제와 여왕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여기 기다리는 예, 일에도 걸리겠네요. 그리고 재회에도 걸리고 예, 외부에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를 악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시기는 시기지만 시기 질투, 예, 그거는 그거지만 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좀 끼칩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한 달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한 달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시는 거 추진하십시오. 예, 똥개가 아무리 짖어도 쌔파트는 달리는 겁니다.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월달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를 잘 움켜잡으셨을 때 2020년 1월달 언저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고 아, 요렇게. 저는 요 타로를 요렇게 뒤로 보내고 싶어요. 자, 자, 키워드 타로 집중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스타 기회예요. 기회, 행운이고 기회고. 자,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아, 죽음이에요. 예, 끝까지 여러분을 놔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 스타고 행운이에요. 여러분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떨쳐내고 달려나가십시오. 만약에 이사를 간다, 예, 이동수 많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무조건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붙잡는 악마, 죽음, 이 무너지는 탑,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계셔봤자, 이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자, 예, 이분한테 의지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한테 이런 상황에, 예, 여러분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19년 모든 건 끝났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좋은 기운만 잡고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자, 나쁜 거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붙잡는 이런, 예,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은 쌔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은 똥개고요. 똥개가 아무리 짖어도 쌔파트는 고고하게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양과 스타와 행운, 그 다음에 힘이 타로 좋습니다. 여러분 12월 긴장하시고요, 힘을 내서 치고 나가세요. 그렇다면 2020년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밝은 일만 일어날 거예요. 이런 똥개들, 여러분의 상황에 태클을 거는 발목을 잡는 이런 거 과감하게 떨쳐내시기를.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